오늘은 시읊는 도학자 김종직의 학문세계와 시대정신이라는 주제를 갖고 경남 밀양시로 떠나보려 합니다. 경남 밀양은 난동과 더불어 영남의 2대 선비고장으로 꼽힙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밀양 곳곳에는 선비들의 발자취라 할 수 있는 서원과 정자들이 즐비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밀양의 정신을 낳았다고 할 수 있는 전필제 김종직 선생의 삶은 물론 그의 학문 세계와 시대 정신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선비의 고장 밀양으로 지금 떠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능하면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만나니까 가능하면 지난번 못 드린 말씀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피상적으로 전필제 선생에게 배웠던 젊은 제자들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같이 했던 이런 국면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전필제와 그 제자들이 어떤 식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문명 국가로 만들고자 했는가 이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요건 지난번에 봤던 그 글입니다. 그러니까 전필제 선생과 가장 절친했던 벗 홍귀다라는 분이 전필제 선생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따 나중에 요 신도 비명을 보게 될 텐데요. 신도 비명을 쓰면서 전필제 선생을 어떤 식으로 기억했는가. 요게 첫 그 신도 비명의 맨 첫 번째 시작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덕행과 문장과 정사에 매우 뛰어났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방면에 두루 뛰어난 사람은 공자의 제자들 가운데에도 찾기 어렵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제자는 어떻게 받는가를 보도록 하죠. 젊은 제자들이 스승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죽은 다음에 어떤 시호를 내려주는가, 어떤 시호를 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 이원이라는 사람이 전필제 선생의 제자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쭉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러이러해서 전필제 김종직의 시호는 뭐로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정한, 중요한 것은 이 이원이 기억한 전필제라는 인물의 두 가지 점, 다시 말해 도학을 일으켜 세웠고 그 도학을 가지고 후진들에게 그 도학의 길을 가르치고 열어주었다 라는 것으로 이원 역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그래서 결국 시호를 그럴 문자에다가 충성, 충자를 썼어요. 진주 촉성루하고 그 다음에 영남 이 밀양 영남도가 서로 이제 티격태격해요. 건물 규모로 보면은 그 진주 촉성루가 더 컸다고 하고 그 다음에 영남루를 지을 때 진주 촉성루를 모방해서 건축학적으로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학적으로나 규모로 보면은 거기가 더 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거기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가를 따질 때에는 진죽 부속보다는 영남 대로의 북판에 있는, 그리고 여기는 그 중국 쪽 아니지만 일본 사신들이 왔다 갔다 했던 곳이고, 그 다음에 영남 지역이 조선시대 때에는 호남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인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났죠. 그러니까 여기 훨씬 더 그 명사들이 많이 와서 시를 읊었던 그런 인문학적인 어떤 의미가 있고, 건축학적으로 그 진유척성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국보로 이제 승격 운동을 하는데, 진유척성로는 규모라든지 이것도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있는 그것은 유교 때 불타가지고 새로 지은 거고, 이거는 조선시대 때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고 하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인문학적으로나 또는 건축학적으로나 이게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실제로 그 중국 사신들이 와서 본 다음에 돌아가서 자기들이 아 조선에 가봤더니 누각이 있는데 정말 대단하더라. 조선 제1의 누각으로 영남로를 꼽았고, 나눠준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만 삼재도해라고 하는 중국 책에 영남로가 조선 제1의 누각으로 기재가 됐으니까. 영남로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촉성로 가보신 분 알겠죠? 촉성로 단독구 하나면 딱 달랑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 볼루가 있고, 이쪽 저쪽 양쪽에 익루, 날개 익자, 우익 좌익 할 때, 그래서 이 익루가 양 고스란히 있는데 그게 다 보존되어 있고요. 이 볼루와 익루가 다 온전히 남아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영남루밖에 없다고 그러고요. 광안루도에 달랑구만 있잖아요. 아, 저 천진궁이라고 있는데, 천진궁은 볼 건 없습니다. 저건, 여기 딸리 건물이었을 때는 지금은 단군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건국 시조들을 모셔놓은, 그래서 이 밀양 지역이 이른바 단군교의 또 본산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단군을 모셔놓은, 단군 이하 이제 역대 왕조의 창업자들 모셔놓은 게 있고, 요 앞에 있는 요 비석은 밀양에서 제일 큰 성씨가 밀양 박씨, 밀양 박씨의 시조, 밀성대군의 그 기념하기 위해서 진 건데, 이건 일제시대 때 만들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밀양 아리랑 쪽 내려가면 계단이 있거든요. 계단 내려가시면 거기 이제 아랑각이 있으니까 거기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랑 이야기는 다 아시죠, 그죠? 그 뭐 너무 유명한 이야기이니까. 그러니까 밀양 아리랑의 어떤 3대 정신이 아까 말씀드린 사명당, 김종, 전필제, 그 다음에 아랑인데,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사명당으로부터는 충의라고 하는 충의 정신, 그 다음에 전필제 선생한테는 지덕 정신, 그 다음에 이 아랑한테는 순결, 를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3대 정신이 밀양의 충의, 지덕, 정순. 이게 이제 3대 정신입니다. 아까 영남로가 아까 이제 말씀 그 영남대로에 있으면서 부병로 다음으로 많은 명사들이 이제 찾아왔던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행이라는 걸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여행 다니죠. 옛날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극소수의 사람들밖에 다닐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이제 공적인 임무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특별한 경우는 정말 재력이 넉넉해야 다니는데,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영남로를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최고의 층이 아니면 못 올라가는 곳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는데, 현재 남아 확인되는 것만 한 560명 정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만한 그냥 사람이 560명 정도이고, 그 가운데 대부분이 다 뭔가 급제한 사람들 정도 급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밀양에 영남을 들렸다가 공식적인 이제 행사를 다 하시겠죠, 그죠?
한 다음에는 이제 보통 우리도 그렇잖아요. 곳이 만찬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에 유력한 분들하고 또 사적인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자가 엄청 많은데 그 가운데 영남도 아주 가까운 영남도 바로 보일 정도 가까운 곳이 그러니까 금시당 12경에 보면은 영남도 그림이 있잖아요. 그건 여기서 봤을 때 딱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공적인 연애를 마치고 난 다음에 사적으로 움직일 때는 이제 이런 개인 정자 같은 데 가서 친분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이제 교제를 하고 뭐 그러셨겠죠. 이런 공간들이고 그러니까 이 마을 외에는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앉았다가 가신 그런 마을이다 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김효사화 때 조광조가 죽음을 당하고 그 얼음에 낙향을 해서 월연정이라고 달월자에다가 연못연자 달처럼 맑은 요 안에 들어가면 저쪽에가 쌍경당이에요. 그 쌍쌍이 하다 두 쌍할 때 쌍 거울경자 거울이 두 개라는 거죠. 하늘에 달이 있고 그 달이 연못에 비치면 그래서 쌍경당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단순히 풍광만의 문제는 아니겠고 낙향한 분 아까 그 금시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낙향한 분이 내 마음을 닦아서 저 달처럼 아주 깨끗한 그다음에 옆에는 그 개일 제자거든요. 개일 제헌이라고 당호를 졌는데 그거는 맑게 개인 하늘처럼 그래서 광풍제월이라고 하는 것이 성리학에서 말할 때 그 마음에 한 점 티끌이 없는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깨끗하게 날이 개고 달이 떴을 때 환한 모습이 있잖아요. 순수한 모습 그걸 담겠다는 뜻으로 쌍경당이라고 당호를 지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서원은 이제 지금 말로 하면 사립 중고등학교쯤 되고 향교는 공립 중고등학교쯤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공부해서 초시에 붙으면 지금 말하면 예비고사쯤 붙으면 서울 성균관에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이제 문과 시험 봐가지고 여기는 이제 지방에 있는 사립학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국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교육만이 아니라 내가 공부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의 롤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서원을 만드는 것도 그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런 공론이 형성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남 지역에서 아 이분 정도면 서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사 지낼 만하다라고 하는 이제 공론을 얻어야 되고 그 당시에는 그 퇴계 이황 선생이 제일 높은 분이니까 그 제자들이 가서 이분 서 만들만 합니까? 그분이 쭉 보시고 안 되겠다 하면 안 되고 된다 하면 되는데 전필치 선생 같은 경우도 이제 퇴계 선생한테 가서 최종 승인을 받아요. 받고 전필치 선생이 아 이분 정도면 만들어야지 라고 해서 옛사람들의 마음을 오늘날 다시 읽는다는 거는 참 즐거운 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강의 또 좋은 답사 그것을 통해서 내 삶도 충만해지고 내 충만한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져서 정말 우리가 이 물질 만능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뭐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강연과 답사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답사하신 정철은 교수님의 답사는 정말 명강의였고요. 여태까지 다녀본 답사 중에서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길이의 인문학은 우리가 잊고 지냈던 우리의 전통이라든가 우리의 선비정신 뭐 이런 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기회가 된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소중히 간직해야 하고 이래야 할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오늘 답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한번 마음속 깊이 간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여러 번의 길이의 인문학을 해봤지만 오늘도 참 또 감명 있게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또 기회가 된다면 또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번 탐방의 주제 도서는 부산대학교 전필제 연구소에서 엮은 전필제 김종직과 그의 젊은 제자들입니다. 이 책은 성리학의 거두로서 도학자이자 정치가이며 교육자이자 시인인 전필제 김종직의 삶은 물론 학문 세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필제 김종직과 접점을 이루며 조선시대의 인문정신을 다져간 젊은 제자들을 이 책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명국도서관은 창원시 서곡길 21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면적 2334제곱미터, 연면적 4266제곱미터로 85억여 원을 들여 지은 도서관입니다. 지하 4층, 지하 1층 규모이고 지상 1층엔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읽읍시다 공책이라는 이름을 가진 북카페가 있습니다. 간단한 차와 함께 독서를 즐길 수 있고 토론과 소규모 세미나도 가능한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입니다.